와 진짜 배가 고파. 너무 배가 배고프다고요? 아니 너무 배가 고파. 진짜? 어. 밥 안 먹었어요? 아니 아침에 잠깐 먹고 왔거든. 아 진짜? 와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? 아니 배가 고프다 느껴도 이렇게 배가죽이 붙을 정도는. 와. 나 지금 물에다가 김치만 해도 나 진짜. 아 어지러워. 어. 야 상순아. 나 지금 쓰러질 뻔했어. 어? 아 나 현기증 나. 효리야. 나 물 좀 줘. 아 나 식혜 좀 줘. 효리야. 아 나 식혜 주세요. 일단 좀 단 거 단 거 식혜. 그래. 맛있지. 역시 이 음식의 맛은 일을 하나 안 하나. 와, 나 이거 진짜 먹어봐. 오빠 반을 먹었어? 한 입에? 와, 먹어봐. 와, 진짜 꿀맛이다. 아니 여기 위에는 바람이 잘 불어. 이렇게 하니까 시원해. 근데 가서 우리가 물 좀 먹어. 더 더운 것 같아. 너무 맛있지. 아, 너무 맛있다. 약간 계피 맛도 난다. 아, 근데 나 이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. 한 거 더 먹어. 자꾸 이런 말이 나온다. 뭐?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식혜 중에 제일 맛있다 이런 거. 그렇게 하잖아 근데. 이 식혜가 맛있네. 맛있어 이게. 맛있는 데서 사 왔나 봐. 아우 식혜가 정말 거야? 맛있다. 응. 아우 식혜가 정말 거야? 맛있다. 응. 아유 적당히 달다. 응. 아 힘이 난다. 야 갑자기 또 힘이 나. 아, 나는 오 이게 우와. 막걸리인가 봐요. 어. 원영. 형 여기 저 막걸리 한잔 하세요. 아 나 먹어도 돼 막걸리? 아 그럼. 진짜로? 이래 제한 없게 먹으면 되잖아. 우와. 형이 한잔 할래? 아, 저는 괜찮습니다. 아. 아, 나는 저기 여기 너무 좋아하거든 식혜를. 식혜 좋아하구나. 여기서 먹는 식혜가 또 제일 맛있어요. 자, 아유, 아 맛있다. 맛있지? 아 맛있네요. 달다. 오. 어, 여기 막걸리 같은데 되게 시큼하고 맛있네. 약간 특이하네. 와. 근데 그 자꾸 사람이 먹다 보니 바라게 된다. 김치 쪼가리 같은 거 없나? 아니 사람이 그렇게 되네. 아니 이게 또 감사해야 되는데 한 잔 더 해야겠다. 아우 낙지젓에다가 또 식혜면은 이거 단짠 단짠이라고 하지? 예. 나도 처음 해보는 건데. 응. 단짠 단짠이 이것만한 잔 단짠이었어. 잘 굳자고 잘 굳자. 잘 굳자고 잘 굳자고. 근데 낙지?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식혜가 낙지의 단점을 되게 극대화시켜가지고. 너 토크 좋다. 네, 궁합이 정말 안 맞네. 야 나는 단짠 단짠이라 괜찮을 줄 알았거든. 이게 뭐예요? 안동계 식혜예요 이게. 어? 아 제가 또 식혜 좋아하는데. 이게 왜 빨개요? 이거 빨간 식혜라고 고춧가루에다가 동치미 아니에요? 동치미 같으죠. 네, 보통, 빨간 고춧가루를.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. 이거 물가는 식혜가 아니네요. 김치 국물 맛이 나네요. 고춧가루가 들어갔고 무가 들어갔으니까. 아, 그러니까 무 맛하고 그 고춧가루 네. 맛이 나요. 그렇죠, 그렇죠, 맞아요. 어우 이게. 아우 시원하다. 내가 아는 식혜가 아닌데. 너는 비락 식혜. 아 너무 맛있다. 별미다. 아 원이 한 잔 딱 그냥 비웠네. 한 잔 더 하세요. 떡하고 같이 먹으려고요. 네네. 아 이게 특이하네. 좀 특이하다고만 하지 말고 쭉 좀. 아니 먹을 죽이세요. 그래서 특이하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.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 솔직히 말하면은 네. 확 땡기지 않아요. 확 땡기지 않는데. 아 근데 이게 먹다 보면 또 이게 깊은 맛이 나요. 그냥 삽박한 맛은 아니고 네. 애드립 맛이라 깊은 네. 맛 나요.